괴산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엄청 크다.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오, 진짜 여기 올걸. 여기 진짜 크다. 근데 꽤 크게 한다. 어, 여기가 오히려 맥주 축제 같은 느낌? 여기 막 케이블 깔고 막 도자리 깔고 맥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어, 크다. 어, 여기 불빛도 되게 이쁘게 났는데 잘 안 담기네. 아, 이쁘다. 잘 해놨다. 오. 아, 진짜 잘 해놨는데?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일찍 올 걸 계속 얘기했어요, 언니랑. 일찍 와서 여기 좀 더 즐길 걸. 좀 아깝다. 어, 너무 잘 해놨다. 오. 괴산 축제 추천합니다. 이제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만 하는 거잖아요. 어, 내일까지. 그냥 내년에 가시라고. 진심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진짜 한강 같다, 그치? 예,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기억할게. 어, 저기 디스코 방송도 있어요. 대박. 구청장님 의자. 아, 여기가 제대로다. 여기서 맥주 먹어야겠어요. 9시. 여기 9시까지인데 계속 하나 봐요. 돼지 바베큐 2인분 10,000원. 마약 핫도그 5,000원. 팟타이 10,000원.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6분. 오. 아, 여기 너무 오길 너무 잘했다. 여기 테이블도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 오산보다 훨씬 잘 해놨다. 오색시장보다. 아, 의자도 구청장님 의자에 앉았습니다. 맥주. 네, 이거. 잘 난다. 맥주. 이거 맥주야, 안 돼. 나도, 술이야, 술. 나 또 이런 거 먹고 싶어. 이런 거? 응. 저런 거 음료수? 나 없어서 못 먹었어. 지금 마감 세일이라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이러던데? 어. 어, 잘 먹겠습니다. 난 진짜 타기 싫었거든. 토할 것 같아서. 바이킹은 알지, 그거. 무서웠어? 와, 맥주 맛있다. 무섭긴 봐. 어떤가요? 맛있죠? 냄새 주민님 좋아하는데 왜? 냄새 안 나? 맛있어, 부드럽고. 맛있어. 응응. 밥 먹고 싶구나. 아, 이거 먹어. 아, 살짝 냄새 난다. 여기 꽃 비계 쪽에서. 잘 먹고 있냐? 응? 다 먹고 삼키면 그러면 좋아해요. 이거 알지? 이거 일단 이거를 먹고 있어. 맛있다. 엄청. 아니, 맥주가 기름지고 맛있다. 맥주가 진짜 맛있다. 진짜. 어, 난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지? 나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 2,000원. 이게 뭐냐면은 잘 먹었습니다. 9시 이제 괴산 축제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괴산인데 괴산에서 하루 자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막 그 지역 축제 하는데 탄도 안 치고 그 뭐라 그러지? 탄을 표준어로? 바가지. 바가지도 안 씌우고. 아, 그래. 모텔에서 잤는데 모텔비도 5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모텔도 미리 예약해놔가지고 잘 수 있었습니다. 모텔 몇 개 없어서 미리 예약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접수하려고요. 선착순 접수.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안 돼도 재밌게 놀았다. 아, 근데 감기 걸렸어요, 여기 모텔. 경기장 반 틀고 자가지고, 와. 있는지도 몰랐잖아. 아, 근데 나만 걸렸지. 아, 이불도 언니가 다 젖고 자가지고, 와. 그럼 안녕. 9시 16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현장 선착순 접수하러 가려고요. 어, 근데 되게 잘 해놨다, 진짜. 이뻐요. 어, 저기 사진 찍어야겠다. 너무 그래. 9시 25분. 맵부심 대회 신청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10시까지 오래요. 9시까지인 줄 알고 9시에 왔는데. 그래서 10시에 다시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현장 접수 50명, 사전 접수 50명이래요. 저 사전 접수 500명으로 봤는데 50명이더라고요. 총 100명이서 예선을 100명에서 하는데 고추 같은 거 먹어가지고 30명을 가린대요.
30명이 본선 올라가서 무대에서 매운 오뎅을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매운 오뎅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1단계 먹고 휘파람 불고 2단계 먹고 휘파람 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후에 이제 5단계에서도 만약에 승자가 안 가려진다, 다 먹고 휘파람 분다 이러면은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을 겁니다. 저 해볼만 한 것 같아. 1등 하면 50만원 준대요. 2등 하면 30, 3등 하면 20. 근데 이제 여기 계산해서 쓸 수 있는 거. 근데 저희가 이거 계산 괜찮다, 나 다음에 여행하러 와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이제 이거 여기서 만약에 상금 받으면은 밥 먹으러 갈 때 써도 되고. 상금 벌써 받을 생각하네. 저 밥 안 먹고 매운 오뎅 오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따가 여기서 맵부심대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귀여워. 너 안 올라갈 거지? 뭐야? 아니지, 한개 비용에 하나 사는 거지. 9시 53분. 지금 시우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조카들. 청심환이나 하나 먹으려고요. 누나 이거 맛있어. 아, 긴장돼. 아, 못 먹겠어. 아, 먹고 휘파람 불어야 된다는데 휘파람을 못 부는데 어떻게 불어? 청심환 5,000원. 이거 왜 줬어? 청심환 요새 맛있는 거더라. 벨포스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뭐, 이따가 먹어야겠다. 10시 접수하러 왔습니다. 근데 접수를 안 받네. 아, 언제부터 한다는 거야? 저기 매운 오뎅 끓이고 계세요. 고양이. 우와. 냐옹. 냐옹 해봐. 여기 애들 놀 것도 잘 돼 있고, 되게 잘 돼 있다. 이따 땀 뻘뻘 흘릴 것 같아서 머리 좀 묶었습니다. 근데 시원해요, 지금 날씨도. 햇빛이 쨍쨍하긴 한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10시 45분 이제 가려고요. 저기 벨포스 하나 먹어야겠어. 아,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아, 이뻐. 근데 저거 지금 원래 100명 접수 받는다 그랬는데 100명 신청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30명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본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2명 나왔대요. 와, 너무 긴장된다.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진짜로 박선님이랑 인사 나눴는데 못 찍었네. 아, 이따 찍어야지. 32명 나온 것 같은데 6명씩 나눠가지고 6조로 해서 6명씩 정도씩 해서 저 청양고추 먹기로 일단 예산을 치르는 것 같아요. 1단계 청양고추 먹기. 1조 아니라서 다행이다. 2조예요 저. 여기서 1조 6명인데 6명에서 2명 올라간대요. 본선이 가면은 오뎅 먹어. 저희가 5개씩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맞아요. 맵다. 청양고추 매워요. 맛있어 근데. 청양고추 먹고 나오니까 이거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맛있다. 아, 이거 청양고추 끝에 넣는다. 지금도 매워요. 대박. 아. 혜진님 안녕하세요. 대박. 여기 어떻게 여기 가까워요? 저 계산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아, 그거 아,
아, 지금 하신 데가 여기에요? 네네네. 오, 대박이다. 이거. 아, 저 위랑을 진짜 많이 봐요. 진짜요? 아, 너무 진짜. 반가워요. 팔을 안 눌러요. 가봐요. 네? 팔을 안 눌러요? 가봐요. 감사합니다. 제전에서 왔어요. 훨씬 날씬해요. 오, 대박이네. 여기서 햄스님을 만나네. 여기 보고 있는데 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사하러 오셨다고. 브이로그 잘 보고 있다고. 아, 대박이네. 아니, 아까 박수님 만났는데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실물을 할 수 잘 생기셨어요. 아, 꽃을! 네,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땀을 엄청 흘리시네. 땀이 가만히 있는데 땀이 자꾸 나요. 저희가 1, 2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는 건데 처음에 세 개는 저랑 같은 속도로 같이 드실 겁니다. 천천히. 아, 세 개를?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맛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 아, 열 개를 먹으라고? 인당, 인당 10개? 아, 이걸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 대식감.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와. 네. 오. 다 드실 거예요. 네. 아. 다 드실 겁니다. 어, 네. 어, 10개? 다 드시고! 1단계. 다 드시고! 이거 다 먹어야 된다는데? 음료나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나 사탕. 냄새 너무 좋아요. 처음에 세 개 천천히 먹는 거래요. 충북지요. 어, 냄새 너무 좋아요. 미치만 교촌에서 아주 매운 고생으로 올려가. 아, 여기, 여기 뭐가 뿌려져 있네. 식사이즈 같은 게. 여기 뭐가 뿌려져 있네.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연말인데 익어보더라고 이렇게 갔다. 아, 천이. 아우. 아직은 맛있어요. 자, 두 번째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드셔보십니까? 마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괜찮아요? 짜! 좀 짜요. 짜요? 네, 좀 짜요. 일부러 짜게 했어요. 어, 근데 맛있어요. 짜게. 어, 맛있어요? 네네.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네네네. 이따 나무를 좀 짜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양이 네. 올라가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혹시 뭐 한 단계 또 100이래? 아, 그럼 이거 10개를 또 먹어야 돼? 여기서 이거부터 100거든요. 아, 그니까 러 50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왔는데? 여기서 두 분입니다. 여기서 두 분. 야, 여기서 두 명? 네. 아, 네. 전체에서 두 명. 아, 전체에서 두 명 빨리 먹입니다. 잠깐만. 아니, 물을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러네. 아니라면서요, 아까. 몰랐어요. 아, 탈락. 정말. 탈락. 아, 짱이다. 아, 짱뜨짱이다. 아니, 한참 먹고 자면 짠데. 짠데. 빨리 안 자는데. 자,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네. 아,
요새 다시 다니는 거예요, 요새. 네. 아. 2등 누가 했는지 못 봤어. 어, 2등 누가 했어? 2등 저희 아빠. 아, 진짜? 그 박수님 떨어졌어? 네. 어디 가셨어? 아, 여기 구독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응원해줘. 화이팅! 고마워. 네. 계삼에 고추, 청양고추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혹시 고추 필요하신가요? 네. 고추 필요하시면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시장이에요. 자영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갈게요. 사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아버님 고추부터 매운 오뎅까지 맛이 어떠셨나요? 어, 매콤짭니다. 매콤짭니다. 계산의 고추는 어떻다? 강하다. 강하다. 지금부터는요, 전과 동일하게 천천히 천천히 세 개가 아닌 네. 다섯 개를 네 개를 먼저 먹는 거죠. 천천히 먹으면 더 어렵긴 해. 네 개를 천천히 먹는 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아세요? 매워가지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양이 네. 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2단계? 이번엔 단계가 더 올라간 거 맞죠? 원래 네. 또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벌칙을 주셨는데 네네 4등! 4등 제가 드릴게요. 4등은 사연의 권한으로 매운 오뎅 더 싸드릴게요. 아예 놀라는구요. 여기서도 2명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서 1, 2, 3등을 저희가 가릴 거예요. 왜냐면 더 윗단계로 가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자가 나타나면 쓰러집니다. 아 이게 네. 단계가 너무 올라가면 아 여기서 이게 매운맛이 아니라 결승이에요. 어, 결승 어우 너무 힘들거든요. 네, 바로 좋습니다. 자, 네 분의 도전자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천천히 드시겠습니다. 천천히. 와, 대단합니다. 그냥 마셔요? 아, 아 땀나 아 짜서 땀이야? 짠데 땀이야 아, 아니 선생님들은 다들 안 씹어지는 것 같아요? 난 안 넘어가는데 안 씹으면 아니 다 씹고도 계세요 보면 어우 거의 맛있는 수준인데요? 반찬을 찍고 있는데 이야 어 이거 어떻게 먹지? 우리 아버님 진짜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땀은 그냥 맛있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네. 땀은 그냥 네. 조명에 넣어서. 네,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야. 저희가 정말 더 맵게 갈 수 있지만 진짜 더 매운가? 뭐 짜증나는 매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3단계, 2단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까지는 안전상 힘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못 믿는데? 한 개. 야.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 노래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매워 정말 매워. 어, 그래요? 네. 이게 저희가 같은 양념으로 같은 양을 추가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어, 나좀 더우세요? 짜서 더운 거죠? 네, 짜서. 아유, 짜. 막 맵지는 않아요. 소고기 한 번만 줘. 맵지는 않네. 근데 이게 빨리 먹어야 1등이거든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냥 폭파인데? 자, 천천히 한 개만 더. 천천히 한 개만 더. 혹시 중간에 좀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해주세요, 제발. 포기. 빨리 먹으니까 음미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미를 못하겠어요? 매운 걸 더 뿌려주세요. 더 뿌려달라고요? 아니, 그건 반지, 그건. 왜요? 그래요? 아, 여기 더 뿌려달라는데? 아, 안 돼, 이거 안전사. 쓰러져, 진짜 쓰러져. 그래요, 왜 뿌리면 자, 우리. 어, 왜, 고민 있으세요? 아, 갑자기 다리, 어, 허리가 좀 아프시죠? 아, 허리가 안 좋아. 상금 30만 원 드려요. 네,
150만원. 그러니까 굉장히 병원비보다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기 한 번은 첫 번째 분은 더 해달래. 나 더 먹을 수 있어.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시는데 정말 독합니다. 다섯 개를 일단 빨리 드셔야 돼요. 네. 빨리 드시고 빨리 드시고 박수 두 번입니다. 아 박수 두 번. 네. 빨리 먹기가 관건이네. 네 분에게 열심히 해달라고 아니면 무사하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2분 끝났습니다. 1등. 아 상금 50만원인 줄 알았는데 30만원이래요. 와 여기서 햄지님도 만나고 대박. 햄지님 끝까지 보고 갔어. 어 1등 대박. 여기 근처 맛있는 데 가자. 그래 여기 맛집 가자. 그래서 딴 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뎅어 20개나 먹었더니 배부르네. 네, 우리 애들 그래도 먹은 게 없다. 그래도 저도 계산 맛집 가고 싶어요. 아, 그리고 어묵이 맵기가 어느 정도냐면 실비김치보다 안 매웠어요 전. 맵기는 진짜 안 매웠어요. 진짜 맛있게 매운 정도? 매콤? 내가 나갔으면 2등 했을 것 같아. 어, 저 매운 막 그 대결이 아니었고 그냥 빨리 먹기 대회였어요. 맞아 진짜로 빨리 먹기 대회였어. 어, 그래서 전 원래도 빨리 먹으니까 제일 1등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